루카스가 몸에 열이 많고 피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얼마 전부터 습진 때문에 피부과에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세제 선택에도 좀 까다로워지더라고요. 루카스처럼 피부가 약하고 아토피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세탁도 주의해야 할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세탁 세제 성분에도 예민해지고요. 르주르 베이비 섬유유연제는 식품용 고순도 구연산으로 만들어서 순한 제품을 찾는 그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세탁실에 세제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런 틈새 선반 이거를 사봤어요. 완전 딱 맞아요. 세탁기 옆에 이런 틈새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세제를 보관하려고 이걸 구입했어요. 저는 세탁기 설치할 때 나온 부속들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다음에 설명서도 여기다가 같이 보관하려고요. 세제는 매일매일 꺼내서 쓰니까 이렇게 맨 윗칸에다 넣어놓으면 꺼내기가 편하겠죠. 빨래 향기가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고 포근한 향기예요. 보송보송한 향기. 너 거기 누워서 뭐해? 어디야? 거기서 뭐해? 식빵 구우려면 제대로 구워야지. 앞발만 집어넣었어?
루즈루 섬유유연제를 걸레에 묻혀서 바닥을 닦으면 따로 방향제를 쓰지 않아도 은은한 향이 나서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청소 후에 집안에서 루카스 향기가 폴폴 나요. 저처럼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구독자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오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한쪽으로 확 쏠렸더니 토핑이 다 이쪽으로 쏟아졌어요. 여기는 토핑이 없음. 잘 됐네. 너 샐러드 먼저 먹는다. 머릿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엄청 푸짐해.
사람 엄청 많네. 사실 오늘 죽이 먹고 싶었어. 그것도? 새 카드 발급받은 게 도착했어요. 뭐가 엄청 거창하게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박스였는데 무슨 이런 책이 됐네요. 제가 기존에 쓰던 카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다 까져버렸어요. 여기 IC칩이 가끔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특수 소재 플레이트로 된 카드를 신청했어요. 두랄루민 소재래요. 시내가 더 막히는 것 같아. 갑자기 컨버스가 신고 싶어져서 이번에 검은색 하이탑을 구입했어요. 원래 제 사이즈보다 반 사이즈 정도 크게 사니까 발볼도 불편하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에어팟 케이스 실리콘으로 된 걸 쓰는데 이게 자꾸 벗겨져서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이 플라스틱으로 된 에어팟 케이스 안 쓰는 거를 저한테 줬어요. 아, 예쁘다. 우산 씌워주는 거야? 응. 비 별로 안 오는데? 응. 괜찮아.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 응. 어, 미안. 이렇게 낮게 하면 엄마 찔려. 아니, 내가 써라고. 이거 아니야. 버섯이 걸어간다. 거기도 못 왔어. 오케이, 둘이다. 너 그래? 이거 왠지 그거 같다. 만두.
진짜 잘 익었어요. 어, 갑자기 진짜 맛있어. 고추가 매운데 맛있게 매워요. 소금놀이야? 이거 지금 다 뜯었는데? 좋아. 뭐하니 너네? 미안해. 어, 밥 먹고 사진 찍은 거밖에 한 거 없는데 엄청 피곤하다. 또 비와. 이거는 아까워서 못 뜯겠다. 먹어. 앉아. 뜨거워. 안 뜨거워. 여기 유실물. 맛있어? 응. 야채가 맛있어. 마리야, 쟤네 또 게임한다.